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참아 있겠는가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아 있겠는가, 정철호. 참아 있겠는가, 그 길을 실개천 도란도란 흐르고 노란 창포 바람에 날리는 개 양귀비 수줍게 피는 날이면 가슴이 설레어 두근거리는 그 황금빛 벌판. 푸른 우산을 쓴 언덕에는 하얀 구름 살포시 내려앉아 쉬어가는 곳. 당신의 고향 옥천. 참아 있겠는가 당신의 이름을. 여우도 죽을 때는 고개를 자기가 살던 굴로 향한다고 합니다. 이를 수구초심이라고 합니다. 고향은 우리에게 애증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은 늘 가고 싶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도 죽어서는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것이 본능인 것 같습니다. 고향에 대한 시로 유명한 시인은 정주영입니다. 향수란 시에서 우리는 시인의 고향에 대한 절절한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옥천에 가면 자연이 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에 나온 풍경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옥천에 가는 길에 감히 정주영 시인을 생각하면서 시를 적어 보았습니다. 어찌 고향하면 정주영이라는 시인을 잊겠습니까? 참아 있겠는가? 참아 있겠는가? 그 길을 실개천 도란도란 흐르고 노란 창포 바람에 날리는 개 양귀비 수줍게 피는 날이면 가슴이 설레어 두근거리는 그 황금빛 벌판. 푸른 우산을 쓴 언덕에는 하얀 구름 살포시 내려앉아 쉬어가는 곳. 당신의 고향 옥천. 참아 있겠는가? 당신의 이름을. 네, 오늘은 참아 있겠는가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